영자 씨의 복이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제육볶음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은 돼지고기 앞다리살 500g, 양파 큰거 2분의 1쪽, 대파 큰거 하나, 당근 약간, 고추. 야채는요, 없으시면 준비 안 하시고 안 넣으셔도 돼요. 양념류는 고추장이 있어야 되겠죠? 고추장, 생강청, 통깨, 고춧가루, 들기름. 얘가 포인트예요. 마늘, 외간장, 후추. 그다음에 요거는 굴소스예요. 있으신 분은 넣고 없으신 분은 굳이 넣지 않으셔도 돼요. 자, 그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썰은 전다 썰어 왔어요. 썰어온 돼지고기를 이렇게 놓고 오늘 이 제육볶음 하는 프라이팬은요 너무 얇은 걸로 하시면 안 돼요. 고기가 타기 때문에 고추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됩니다. 자, 야채를 일단 한번 썰어 두겠습니다. 그냥 크게 들었어요. 야채가 많이 들어가는 게 좋으시면 많이 하시면 되고요. 또 아니다, 나는 야채 별로 안 좋아한다 그러면 조금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대파도 그냥 어슷어슷 이렇게 그냥 끓일 거예요. 얘는 그냥 모양으로 하는 거니까요.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안 쳐갖고. 너무 크죠? 이렇게 크니까 이런 거는 그냥 반 보기 좋게 이 정도로 이렇게 하고. 정도로 하시고요. 그다음에 고추. 야채는 있으시는 대로 다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굳이 야채 꼭 요거 들어가야 된다 생각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제 그러면 다 준비됐으니까 야채 준비됐고요. 돼지고기를 양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게 제가 들기름을 넣을 거예요. 들기름이 지금 소주잔 건한잔 정도 되는데 반잔 정도 넣을게요. 반잔. 그리고 고추장 약간 듬뿍 큰 숟갈로 하나. 요거는 만약에 모자르면 나중에 좀더 넣으셔야 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생강청. 생강청 듬뿍. 생강청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설탕은 제가 지금 굳이 안 쓰고 있습니다. 혹시 생강을 넣으시는 분은 생생강을 넣으시고 설탕을 좀 넣으셔야 해요. 그다음에 마늘. 마늘 큰 숟갈 하나. 그리고 후추. 후추는 약간만요. 이렇게 살짝 뿌려주시고요. 그리고 외간장도 조금만 넣겠습니다. 스푼. 두 스푼 요 정도만 이렇게 넣고요. 고춧가루는 색깔이 좀 이쁘라고 한 스푼 정도 이렇게 하시면 다 하신 거예요. 여기서 한번 제가 양념을 주물어 보겠습니다. 얘를 이렇게 해갖고 하룻밤 쟀다가 볶아 잡수셔도 좋고요. 저는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그냥 볶을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하셔갖고요. 잡숴 보시고, 아, 나는 단게좀더 좋다 그럴 때는 뭐 설탕을 좀더 넣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색깔이 좀안 이쁘다 하실 때는 고춧가루 좀더 넣으시면 돼요. 다 됐어요. 이렇게. 네, 완전히 됐어요. 이제 고기를 볶아갖고, 여기다가 맨 마지막에 야채를 제가 넣을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약간 싱거울 것 같아요. 그래서 고추장을 한 숟가락만 더 넣을게요. 고추장은 집집마다 틀리니까 그거는 본인들이 좀 대충 집에 있는 장류를 계산해서 감안하셔서 이렇게 하도록 하세요. 근데 이렇게 버무렸을 때 고추장이 좀 많이 보여야 돼요. 고추장이 아까보다 고추장이 많이 보이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야채가 들어가면 양념이 맞거든요.
이렇게 해서 불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가 지금 난 단 거가 어떤지 잘 몰라요. 그러면 양념을 손으로 이렇게 해서 한번 찍어보고 볼게요. 그렇게 달진 않아요. 단 게 좋으시면 나중에 설탕을 좀 넣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볶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자글자글 이렇게 소리가 나고요. 상당히 윤이 나죠? 물엿을 안 넣어도요. 들기름이 들어가면 윤이 나요. 그리고 돼지고기하고 들기름하고는 상당히 궁합이 잘 맞는 음식이래요. 그래서 돼지고기에다 들기름을 해서 제육볶음을 해놓으면요. 굉장히 고소한 맛이 나요. 돼지고기가. 자, 그런 거, 뭐, 약간의 포인트니까 이렇게 쓰시면 참 좋으실 거예요. 이렇게 갈아주셔서. 이제 제가 한번 간을 볼게요. 다시 한번. 먹어보니까 저는 조금 더 달았으면 좋겠어요. 약간의 설탕을 안 넣었으니까 설탕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한 숟갈 정도 넣었거든요. 좀 풍맛일 것 같아요. 맛있을 것 같아요. 자, 물이 살살 나오는데요. 센 불에 하셔야 하고요. 제육볶음 할 때는 너무 얇은 프라이팬을 사용하시면 안 돼요. 고추장이 바로 열을 받으면 고추장이 고기들도 익기 전에 타버리거든요. 그래서 약간 둥둥 프라이팬이라 좀 두툼한 게 하셔야 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넣고 싶은 거는 당근이 제일 간단한 거죠. 식재료 중에. 그러니까 당근을 넣어서 한 스푼. 네. 여기가 이제 반이 많이 익어가죠? 이렇게 익어가요. 그리고 제육볶음 할 때 너무 고기를 저는 얇게 안 썰어와요. 고기가 너무 얇으면요. 볶으면서 다 부서질 뿐더러 가슬가슬하다고 하는데 요 정도 두께예요. 보이시면 모르겠어요. 약간 두꺼워요. 약간 두껍게. 네, 요 정도로. 너무 얇게 안 썹니다. 자, 이제 고기가 기름이 흘러요. 양념이, 그죠? 그러면 좀 막 물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흘러요. 이때 양파를 넣어요. 양파하고 네, 고추하고 넣어주겠습니다. 아우, 맵네. 센 불로 하세요. 센 불로 하셔야 해요. 이때 불이 약해지면은 고기가 터지면서 야채도 터지면서 맛이 없어져요. 자, 센 불로 하셔야 해요. 이제 살을 좀 넣겠습니다. 아, 이제 완전히 다 익었어요. 근데 맨 마지막에 고추보다 익으시는 분은 조금만 익으세요. 조금만. 돼지고기하고 굴소스하고도 굉장히 잘 어우러지거든요. 깊은 맛이 싹 나고. 이렇게 해서, 자, 불 끄겠습니다. 그리고, 김깨를 돌돌돌 뿌리고요. 그렇게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육볶음 다 완성되었습니다. 다 함께 요리해보세요.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